요즘에 그 전광훈 씨가 5.18에 대해서 다시 또 북한군 개입설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선동했다 그러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5월 17일에 그 잡혀갔죠. 계엄군에 의해서 잡혀갔잖아요. 네. 뭐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? 그 양반 죄송합니다. 우리 네. 김 전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실 때에도 몰랐어요. 네. 광주에서 이런 항쟁이 일어났죠. 그때는 완전 통제됐으니까요. 완전하게. 그런 분이 무슨 개입을 하고 뭐 배후가 되고 그럴 수 있겠어요? 네.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데 그런 낭설을 다시 또 유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5.18 광주 정신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. 제 평원나무가 한번 저희 5.18 역사 왜곡 그 처벌법이 있거든요. 그 법으로 한번 고발을 했는데 지난 5월 6일에 또 비슷한 발언을 했고 또 그 며칠 전에도 했어서 예.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예. 그 예년과 제가 봤을 때는 5.18 기념식 현장이 예년과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엄청 평가를 해주시죠. 예. 이 전광훈 얘기부터 조금 더 보태자면은 전광훈이 이러는 이유는요. 네. 지금 윤석열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있고 그 윤석열과 자신이 공동 정권을 창출했다 이렇게 추종자들이 그렇게 믿게끔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. 그런데 네. 지금 본인이 윤 정권에 의해서 찬밥이 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밀었던 정치인들이 철퇴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김재원을 포함해서. 그러다 보니까 면이 안 서는 거예요. 그래서 극우화 전략을 택하면서 극우라고 말할 수도 없죠. 그는 네. 완전히 쓰레기 같은 역사 인식을 앞세워서 또 이제 추종자들을 그야말로 오도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건데요. 네. 이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예. 그런 잘못된 주장과 역사 인식으로 그 똘똘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권이 그 이제 선을 긋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. 그걸로 끝날 일은 아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.